얘가 작가님한테 드릴 게 있다고 해서요. 이거요. 설마 우준이가 만든 거니? 아직은 가게에서 배달한 김밥보다는 맛이 없을 거예요. 알고 있었어? 요리사가 꿈이라고 했잖아요. 우준이 괜찮아? 아빠가 그랬어요. 사람은 다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거고 그건 나도 그렇다고요. 중요한 건 하늘나라 가기 전 여기서 하는 일이라고요. 두고 보세요. 나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요리사 될 거예요. 우준이 어른 다 됐네. 저 가볼게요. 나 이따가 비행기 타고 중국에 가요. 오늘? 네. 아빠랑 선생님이랑 셋이요. 선생님? 근데 염 선생님은 지금... 선생님 잔지였으니까 풀려날 거라고 했어요. 우리 아빠가 직접 갔다 오셨거든요. 아, 구의원 배지가 날아가는구나. 아니 어쩔 수 없잖아요. 사망 시각에 고말구 집에 있을 때는데. 아니 저 여자는 왜 하필 그 시각에 하필이면 그 깡패 새끼랑 있었냐고. 아, 그 집 애가 읽는 동화책 뭐 후편인가 그걸 빌리러 갔었대잖아요. 그 깡패 새끼가 그 동화책이 말이 돼? 어? 화장실 잘 쓰고 갑니다. 야이씨. 아니 너무 색안경 끼고 보지 마세요 형님. 예? 저놈 저거 첫발을 잘못해서 그렇지. 그 절이나 교회에서 시작했으면 괜찮은 스님 목사 됐을 놈이에요. 지금 너 저 깡패 새끼 지금 싸고 도는 거예요 지금? 너 그러고도 대한민국 경찰이 안 나? 인천 여객터미널이요.